오늘 드디어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가요. 신난다. 님 여기 안으로 들어올래.
콜라 거의 테이블 색이랑 지금 구분이 안 돼. 이건 또 안 맞네. 안 맞네. 찍어야지. 너가 찍은 것 보네. 짠. 근데 이거 진짜 잘 샀다, 이 컵. 여기서 맥주 한잔 하면서 저기 앞에 앉을 데 많거든. 그니까 아쉽다. 아니, 감사합니다. 예, 짠, 짠. 저 자랑하고 싶은 선물이 뭐죠? 시티컵인데 너무 예뻐서
샀습니다. 얘는 10파운드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면세점에서 샀던 티고 5.95였나? 한 1파운드 조금 안 됐었어요. 이게 검색해보니까 이 맛이 인기가 많다 그래서 한번 샀습니다. 이거는 3개에 10파운드였는데 이미 하나는 친구 하나 줘서 샀고 이렇게 전에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는데 매우 엄청 버터 맛이 많이 나는 살찌는 맛이었어요. 이거는 해리포터 스튜디오에서 샀던 호버트 배지. 이거는 도비 배지. 기념품샵에서 샀던 마그넷이랑 얘도 마그넷인데 병따개. 시내 킹스크로스 역에 있는 그 9와 4분의 3 승강장 옆에 기념품샵이 바로 있는데 동생이 레본클로 덕후라서 거기서 이 목도리랑 뭐지? 책갈피 사고 레본클로 배지 사고 이거는 제 거 마그넷. 제가 마그넷 덕후라서 마그넷 먹는 걸 진짜 좋아해. 온갖 맛이 담기지. 제 거 용으로 산 키스인. 다 먹고 나면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먹고 나면은 뭐 액세서리 같은 거 넣어서 보내려고. 근데 너무 비싸긴 해요. 이게 안에 과자 들어간 초콜릿인데 이게 유명하다고 해서 선물용으로 좀 사왔고. 그리고 얘도 이거는 소 스톡, 비프 스톡, 야채 스톡, 얘네는 치킨 스톡. 이거는 조금 소금이 덜 들어간 스톡. 얘네가 MSG 안 들어간 좀 건강한 그런 스톡이라 그래서. 그리고 가격도 되게 쌌어요. 이거 하나에 8개씩 들어있는데 1. 몇 파운드인가? 2파운드 좀 안 됐었어요. 이거는 런던 기념품샵에서 샀던 독일 감성과 많이 다른 예쁜 엽서들. 너무 예쁘죠? 이건 남자친구한테 써주려고 이건 특별히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리포터 스튜디오에서 산 그리핀도르 슬리데리. 전 슬리데린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호그와트 도비.